네, 오늘처럼 날이 추워도 바깥에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추워서 얼고 힘든 몸보다 당장 먹고 사는 게 더 괴롭고 걱정이기 때문입니다. 최승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. 바람을 가리는 건 얇은 비닐 천막 하나입니다. 생선을 파는 김정순 할머니는 이 천막 아래서 하루 종일 손님을 기다립니다. 작은 가스난로가 온기의 전부입니다. 오늘 식사는 어떻게 하셨어요? 점심 식사는? 오늘 저 통긴날이라고 팥죽 많이 먹었어요. 아무리 추워도 거리로 나와야 하루 먹고 사는 게 가능합니다. 길에서 팥죽을 파는 상인의 손은 하얗게 갈라졌습니다. 하지만 터져나가는 피부보다 추위로 손님이 준 게 더 걱정입니다. 날씨 좋을 때하고 추운 날은 거의 매상이 반이라고 그래야 되나? 폐지를 모으는 노인은 오늘도 거리로 나섭니다. 온 무게에 폐지 무게까지 더해져 몸을 가누기도 힘듭니다. 반나절 종이를 주워 고물상에 판 돈은 3,300원. 해가 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합니다. 마음이 급하니까 그냥 나온 거지. 마음이 왜 그렇게 급하세요? 빨리 지기 전에 빨리 가야 돼. 언 몸을 녹이러 잠시 편의점에 들른 배달 노동자 이보현 씨. 역시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. 가족이 있다 보니까 다 먹고 살다 보니까 쉴 틈이 없이 하루 종일 일하고 있는데. 남은 커피를 털어넣고 급히 나서야 합니다. 영하 14도 혹한에도 거리에 나선 서민들의 삶은 계속됩니다. JTBC 최승훈입니다.